있어요. 그죠? 생명체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물질 대사였는데, 단어 자체의 뜻이 좀 한자라 어렵다라고 했죠. 대사, 요거 뭐 교대다, 교환이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얘기했었고, 일단은 물질대사의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물질대사는 생체내, 생물체내,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올, 모든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뭐 화학 반응 다 좋습니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이 있다. 이거 복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복습.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싸고 한단 말이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뭐라 부른다? 물질대사, 화학반응.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대사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뭐냐?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자,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한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질 대사에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 이 효소를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불러요. 촉매, 도우미. 조금 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아,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그죠?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이제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 대사에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다. 첫 번째, 에너지 출입이 있다. 두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생체 촉매도 있고 그냥 우리가 생체 밖에서 있는 화학 반응의 촉매도 있는데, 생체 촉매를 이름하여 우리가 효소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눠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동화다. 이런 단어들이 기억나 주셔야 돼요. 동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다. 더 쉬운 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습을 하셨다면. 동화는, 그렇죠, 합성이다. 이화는 분해다. 됐어요? 자, 합성, 분해.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 동화든 이화든 이건 생체 내 화학 반응이에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는 동화라는 단어나 이화라는 단어를 쓸 수, 그렇죠, 없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동화작용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저분자가 고분자로 간다. 뭐 간단한 물질들이 이렇게 큰 물질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저분자 된다. 아, 큰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느낌, 합쳐지는 느낌. 됐어요? 작은 물질이 큰 물질, 큰 물질이 작은 물질. 이걸 화학적으로 저분자, 고분자, 고분자, 저분자. 가능하죠? 예. 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 뒤에 합성자가 붙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빛을 이용한 합성, 광합성.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합성. 예, 요런 예들만 좀 기억해 주시고, 이화작용에도 역시 예가 있는데, 세포호흡. 자, 이게 이제 우리 체내에서, 동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죠. 생활에너지, 유기물이 분해돼가지고 무기물로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우리의 생활 에너지로 나오는 세포 호흡 반응. 그리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다 고분자예요. 밥알 하나도 고분자예요. 녹말. 이거를 쪼개주는 과정. 소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예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잠깐 정리한 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그 표를 보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화와 이화. 지금 제가 설명 드렸죠? 동화가 뭐라고요?
합성. 이 화가 뭐라고요? 분해. 가능하죠? 자, 저분자가 고분자로, 자,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고분자가 저분자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또 하나 표현 뭐였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 자,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너지 출입. 흡수한다.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갈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흡열 반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여러분들 이제 반응 시간이에요. 이쪽은 에너지량이라고 합시다. 에너지량, 에너지 크기. 자, 이쪽이 이제 반응물이고요. 이쪽이 이제 생성물이라고 합시다. 자,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졌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이 뭐한 겁니까? 들어온 거죠? 흡수된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제 반대 반응인데요. 고분자가 저분자 될 때는 지금 발열, 그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그릴 수 있겠죠?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를 낮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X축, Y축 값은 같아요.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려갔죠. 이 차만큼이 뭐한 거다? 나온 거다. 발열 반응의 그래프. 됐어요? 이런 그래프도 간혹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수능 개념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학에서는 여기에 그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언덕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반응물에서 요 꼭지점까지의 이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 됐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디예요? 반응물부터 요 꼭대기까지의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죠? 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 낮춰준다면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이걸 이렇게 낮춰주는 게 바로 뭐다? 이걸 낮춰주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다라는 거죠. 촉매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근데 요거를 화학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만, 우리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의 구체적인 그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방금 그렸던 것처럼 요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려드린 이유는 바로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보기 중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소에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효소에만. 알겠죠?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부연 첨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를 보시면 광합성인데 하나 더,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광합성만 써있으니까 제가 아까 써드린 거 하나 더 적어달라고요. 단백질 합성 같이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 하나 더, 소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한번 봤고요. 여기서 세포의 생명활동과 에너지의 첫 번째 내용, 물질 대사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키워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죠? 흡열, 발열.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썼냐면,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에 보시면은 효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효소에 의해 반응이 진행된다. 라는 거죠. 뭐 뒤에 보시면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효소의 최적 온도가 체온이죠. 예,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작용을 잘하는 것이 바로 효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